전체적으로 일단 제가 처음 오늘 써봤는데 후에 만약에 또 해보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오케이라고 해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큰 용량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되게 늘 많이 유명한 그 랑땡의 세럼을 저는 엄청 오랫동안 사용해왔는데 그걸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되게 가볍고 저는 끈적거림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오래 써왔는데 이게 오히려 제가 몇년 동안 써왔던 랑땡보다 더 가볍고 좀 산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앰플이 좀 바르다 보니까 따끔따끔 해가지고 후에 나 얼굴 되게 빨개 있고 피부가 상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팩으로 바로 진정을 시키면서도 따끔따끔 거리니까 아, 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크림을 또 들어가고 후에 보니까 되게 뭐 빨간다든지 그런 느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탱글탱글해져 있어서 아 이게 내 피부가 상한 게 아니라 진짜 깊숙이 들어와 있던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피부과보단 덜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바로바로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그 메인 앰플이다라고 하는 게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느낌? 마스크팩. 저는 되게 마스크팩을 자주 사용해요. 어느 정도로 사용하냐면 자기 전에도 사용하고 아침 일어나서도 쓰고 뭐 제가 시간이 남는다면 맨날 쓰는 게 마스크팩이어서 저한테 가장 가까운 친구기도 한데 이 친구는 제가 써왔던 것들보다 더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되게 마스크를 딱 빼면은 툭툭툭 흘러요. 근데 이거는 마스크 면에 묻어가지고 밀착되어 있어서 그대로 딱 붙였을 때 피부에 바로 와닿는 느낌? 다른 거는 약간 토너 바르듯이 이렇게 착 올라오는데 이거는 꾸덕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굴이 진짜 많이 탔어요. 햇빛이 너무 강한데 운전도 하루 종일 해야 되지, 또 선탠은 못하지.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데 이제 타고 나면은 얼굴이 다막 건조해지고 집에 들어와서 수분크림만 막 덕지덕지 자기 전에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이게 수분도 보충하고 미백 기능성도 들어있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바르면서 효과를 볼것 같아요. 저는 화장품을 사게 된다면 기초 화장품을 항상 세트로 사요. 어떤 브랜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써보는 편인데 여기는 하나로 딱 묶어놓은 기분?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하고 나서 세수하고 바로 들어가도 걱정거리가 없는 거. 그냥 세트라는 기분이 저한테는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가성비가. 이것보다 가성비 좋은 건 아직까지 전 모르겠습니다. 미라클톡스 추천합니다.